제가 낚시 잘하거든요. 회는 사 먹을 필요 없어. 내가 잡아서 줄게. 잡아서 준다고요? 잡아서 회 또 준다. 형님 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? 회 먹을래요? 뱅에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거. 뱅에 시즌 맞지? 뱅에 고? 못 잡잖아요. 나 잡죠. 갑시다. 낚시 잡. 어디 앉아서 먹으면 돼요? 안녕하세요. 사투 와서 잡아야지. 아니 됐어 이제. 뭐가 됐어? 아니 잡네니까 바로 잡아줘. 문의 한번 해볼까?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어렵죠 사장님 문의. 문의 있으면 물죠. 근데 문의 애기 비싸잖아요. 전문가들이야 화려한 액션 주지만 액션 그래요? 안 줘도 있으면 다. 아 그래요? 어떤 거 쓰면 돼요? 너무 비싼 거. 좋은 거 쓰라고 싶어도 그거에만 아직 안 해봤으면 바닥갈림이 심해니까. 그러니까 이거 터쳐먹을 것 같아서. 네, 이거를 몇 개 갖고 가시는 게 낫지. 색깔은요? 색깔은 그때그때 틀리니까 종류를 전문가들은 보면 10개 이상씩은 다 색깔을 갖고. 아 저는 비전문가. 오! 이쁘다! 이뻐. 사장님 맞네. 계산하고 오셨네. 28,000원. 23,500원이네. 네. 올영포구 치고 가세요. 거기 사람 없을까요? 예, 올영포구 그날. 낚시 시작해 볼까요? 원래 근데 바다가 내어주는 일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30분째 그러고 계신데. 갑니다. 네? 갑니다. 어딜 가야 자꾸? 갑시다. 뭐예요? 검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아. 너는 어쩌다가 내가 횟집 갈 필요 없다 네? 그랬죠? 네네. 아 안타깝다 너 잘 가라. 거제 신신 낚시사장한테 여쭤보니까 흑돔이 이제 흑돔이래. 이게 흑돔. 근데 처음 먹어봐요. 별로 맛있는 생선은 아니랬는데 박과장님은 맛있게 드신다 그러더라고. 위에 쪽이 감성돔 아래 쪽이 흑돔. 진짜 잡으시네요. 횟집 갈 필요 없다니까 다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. 맛있는데? 야 감성돔이랑 비교하니까 감성돔이 훨씬 맛있긴 한데 흑돔도 나쁘진 않은데? 약간 몰카당몰카당한 느낌이 있어요. 몰캉몰캉. 약간 그거 뭐지? 그 카우. 말랑카우. 말랑카우 같은 느낌. 맛있다. 그냥 먹을만 한데? 형님 앞으로 횟집 가는 일 하지 마. 그냥 회 먹고 싶으면 사장님 낚시 가시죠 딱 하면 돼. 아니 어깨가 무슨 딸깍하면 잡히는데 굳이 뭐 가갖고. 인정합니다. 여기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식당은 아니고 바거든요. 제주도 오면 항상 찾아오는 곳 중에 하나고 많은 추억들도 있고 저한테 추억의 앨범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. 마틸다. 화요일 날 쉬네. 제주도는 언제 와도 좋은 추억들이 생기고 또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고양이들 되게 많네. 야 뭐하냐 바보야. 저 애긴데요 좀? 맞아요. 이름이 뭐예요? 아 호랑이요?
아호. 아코? 아, 그래요? 아코야. 사장님, 여기 애플민트 엄청 심어 놓으셨네요? 아, 이게 번진 거예요? 와, 궁금한데 왜 마틸다라고 지으신 거예요? 네. 어, 네네. 아, 그 상호를 그대로. 피니벨라 풍세라는 되게 유명한 옛날 가수. 아. 아, 그래서. 여기는 여태까지 제가 다녔던 곳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. 제가 여기를 정말 수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왔거든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다 헤어졌어요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약간 여기가 저한테 돌담길 같은 느낌인데 좀 귀엽다. 뭔가 무심한 듯하면 이거 그죠? 넥슨 5 9 어울리지 않아요? 못 타고?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아요? 옛사랑. 이게 진짜 소울이다, 소울.